원한 가족이 휴식을 마치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12마리의 아기 원앙이 어미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마치 기차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느라 때로는 아기 원앙들이 바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어미는 주변 상황에 따라 이동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아기 원앙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미는 지금 아기 원앙들이 먹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 중입니다. 잠시 뒤로 처졌던 아기 원앙들이 황급히 뛰어 합류하는 모습이 신통방통합니다. 아기 원앙들은 어미와 떨어지면 위험하다는 걸 잘 아는 듯합니다. 그런 아기 원앙들을 안전하게 이끌기 위해 어미는 항상 소리와 몸짓으로 소통하고 또 소통합니다. 드디어 어미가 찾던 먹이터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어미의 신호에 따라 아기 원앙들이 본격적으로 먹이 활동에 들어갑니다. 알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이들 아기 원앙은 수초에 붙어 있거나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수생 곤충 등을 즐겨 먹습니다. 먹이를 잡기 위해 깡총깡총 뛰어오르거나 잽싸게 뛰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어미는 이런 아기 원앙들을 천적 등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항상 집중합니다. 먹이 먹는데 정신 팔려 혹시 뒤처진 아기 원앙은 없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천진난만한 아기 원앙들의 평화는 이러한 어미의 노력과 보살핌 덕분입니다. 또 중요한 건 먹이터를 고르는 어미의 안목입니다. 직접 먹이를 잡아다 주지 않는 대신 최적의 먹이터로 아기 원앙들을 인도해야 하는 역할을 어미가 하기 때문입니다. 어미의 안목에 따라 아기 원앙들의 성장 속도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야생의 세계에 들어서서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 원앙들의 건투를 기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